안녕하세요. 도면대학교 성형심리학과 2학년 최현우입니다. 심리검사의 실습, 문장완성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장완성검사란 미완성된 문장을 제공하여 투사를 유도하는 검사로 개인이 가진 가치관, 내면의 동기와 갈등, 중요한 인물에 대한 정서적 태도를 알수 있습니다. 문장완성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은 정답과 오답, 좋고 나쁨이 없으므로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을 쓰고 생각나지 않는 경우 표시하고 나중에 완성시킵니다. 시간 제한 없으나 오래 걸리지 않도록 빨리 쓰고 쓰다가 지울 때는 두 줄을 긋고 다음 빈 공간에 씁니다.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필기물을 이용하지 않고 가능한 볼펜으로 작성합니다. 문장완성검사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가족, 성, 대인관계, 자기기념, 영역이 있습니다. 가족 영역은 어머니 또는 아버지에 대한 태도, 가족에 대한 자신의 태도 및 관계 등을 알수 있고, 성 영역에서는 여성 또는 남성에 대한 태도와 이성관계 및 결혼에 대한 태도와 생각, 이미지 등의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친구, 지인, 권위자에 대한 태도, 가족 외 사람들에 대한 감정 등을 알수 있고, 자기 개념 영역에서는 자신의 능력, 과거, 미래, 두려움, 죄책감, 목표 등에 대한 태도를 알수 있습니다. 문장완성검사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장완성검사의 장점은 반응에 자유롭게 답변을 할수 있으며, 비교적 솔직한 답변을 하고, 특별한 훈련 없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어 집단 검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문장완성검사의 단점은 완전히 객관적 채점이 어렵고, 분석을 위해서 지식과 훈련이 필요하며, 없다, 모르겠다 등 피검사가 반응을 할수 있고, 문장 표현력이 부족한 대상은 검사가 어렵습니다. 문장완성검사 반응 유형은 자기중심, 허위 반응, 은닉, 감정 반반응, 거부, 병적 반응, 반문, 모순, 고집, 공산 반응, 장황형 등의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문장완성검사를 해석할 때에는 성격적 요인과 결정적 요인이 있고, 내적인 충동에 주로 반응하는가, 외부 환경 자극에 주로 반응하는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정서적 반응이 충동적인가 아니면 잘 통제되는가, 자신의 책임이나 타인의 관점을 적절히 고려하는 등 사고가 성숙된 편인가 아니면 미성숙하고 자기중심적인가, 사고가 현실적인가 아니면 자폐적이고 공산적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것을 문제로 보지 말고 반복적인 답에 유의해 개인 상담을 통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특별한 대답에 표시하고 확인하고 감정적으로 고조된 표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유의점입니다. 문장 완성 검사 해석 예시를 보면 문장 완성 예시에 따라 엄마와 애정적이며 신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외의 가족인 엄마와 누나와는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장완성검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